이현수 씨가요. 잘한다. 크크크크크크. 최유진 씨, 재진 오빠 처음에 엄청 잘해서 준비할 줄. 크크. 오 예. 예. 최성임 씨. 크크크크크. 정훈 오빠 거 들으니까 손가락이 안 펴지. 나도 알아요. 네, 나도 그래요. 예. 김민지 씨, 민한 오빠 진짜 하지 마. 미나일 갔어? 왔어? 아 그래도 제일 좋았어요. 뭐라고 했는지 기억도 안 나요. 어, 너무 느낌 좋았어요. 자 이번 앨범이 제가 지금 랩으로 들었을 때 총 세 곡이 네. 어, 멤버들이 직접 작사 작곡을 했다. 네. 그럼 네. 타이틀곡 빼고 다 하신 거예요? 네. 어, 타이틀곡은 네. 왜 본인들이 직접 한 노래를 안 했는지 이거 궁금해요.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얘기하기 싫다는데 뭐 어떻게 해 그럼요. 예, 농담이고요. 앨범에 대해서 좀 더 저희가 알아봐 보기 네. 전에 네. 잠깐만 이게 뭐야? 에프텔랜드 다섯 번째 미니 앨범 더 무드가 한일 앨범 주간 차트 1위를 차지했다. 야, 야 축하드립니다. 어 앨범이 18일 날 나왔죠. 네. 일주일 만에 앨범 판매량 1위를 차지했습니다. 와우. 예, 주간 차트 1위를 기록한 그 앨범을 제가 살펴보고 있는데요. 일단은 모양 좀 특이합니다. 네. CD가 밖에 달려 있어요. 네. 오, 예, 특이해요. 조금 위험할 수 있는데 LP판 같이 생겼고요. 네. 그리고 약간 오, 예. 재질이 나무는 아니지만 약간 나무 느낌 나잖아요. 아, 예. 그렇게 한 이유가 있을까요? 약간 무드 있는 남자의 그런 분위기 있잖아요. 오. 가을 분위기에 네. 맞게 오. 약간 좀 가을 느낌. 지금 생각하신 거예요? 아니면 원래 그렇게 했다고 아, 맞아요? 그러더라고요. 아, 본인들이 이번에는 뭐 앨범 이런 어, 네, 저희가 이번에 다 디자인 같은 건요. 아, 이번에 예. 회사에서 했어요. 아, 다 참여 안 해요. 가끔 이렇게 물러날 줄도 아네. 네. 좋은 앨범이 나오고 합니다. 네. 자, 어, 이쯤에서 일본에서도 인기가 대단하다고 들었으니 특히 홍기 씨 본인 입으로 우리는 일본에서 굉장히 촉망받는 밴드다. 아. 당당히 말해요. 어제 얘기했나요? 아, 네. 어제. 어느 정도예요? 대놓고 자랑 좀 한번 해주세요. 아, 그 대놓고 자랑하긴 좀 그렇지만 그래도 좀 예. 왜? 많이 많은 분들이 좀 기대를 많이 해주시는 편인 것 어, 같아요. 예. 네. 한국과의 느낌은 좀 많이 다릅니까? 이 일본의 기대와 한국의 기대 느낌이 어떻게 다른지. 이제 한국에서도 저 열심히 해서 그 기대를 받아보려고 하고 있고요. 어, 예예. 예, 아무래도 어, 일본에서의 태생과 한국에서의 그 태생이 조금 틀렸기 때문에 예. 그 약간 좀 이미지적으로 조금 틀린 아, 시선이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맞습니다. 거리 공연부터 시작했고 네.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더 좋아하시는 분들을 어떻게 좀 더 깊게 더 좋아하시는 건가요? 네, 음악적으로 많이 좋아해 주시고 아, 예. 멤버들보다는 음악적으로 좋아하는. 어 멤버들도 좋아해 주시겠죠? 네. 네. 이게 쉽게 말하면요, 일본에서 예. 방송을 하면요, 어, 예. 한 저는 이제 한국에서는 예. 한 1초 나와요. 어, 예. 어, 어, 예. 일본에서는 한 5초 이상 나옵니다. 아, 무려 네. 4초나. 진짜. 네. 와, 정말 큰 건데요. 웃기려고 그랬죠. 아니, 아니, 저는 이제 좀 강조적 하려고. 아, 당황했어요, 지금. 강조적. 아, 여러분, 깜짝이야. 다 같이 도와주기로 했잖아요. 아, 예, 예. 아니, 아니 예. 포인트를 예. 모르겠어요. 예. 저희 멤버들은 약간. 예. 말을 못하겠어요, 무서워서. 깔려고 해야지, 예. 네. 서로. 자, 아니, 몇 초나 나왔다고요? 일단 5초 이상 나옵니다. 4초? 아, 늦었잖아요. 아, 씨, 딴 생각 늦었잖아요. 아쉬워, 오늘. 오늘 잘 안 만들어지네. 이상하다. 정말 아, 못한다. 아, 이게 딴 데 보고 있었는데. 우리 멤버는 못해. 타이틀곡 얘기 좀 해볼게요. 이번 노래, 한 대표님의 곡이라고 들었습니다. 작사. 작사만. 네. 아, 예, 그래요. 네. 솔직히, 완전 좋았습니까? 자, 작사. 여러분 눈 감고. 네. 나는 작사. 처음에 가사를 보고, 어, 조금은 의아해했다. 조금이라도 의아해하신 분들은 손을 살짝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하나, 둘, 셋. 내려주시고요. 예, 여기까지. 어, 여러분 왜 눈 감고 이거 하신 거예요? 어제 보이는 라디오로 다 나가는데. 아, 저희는 못 보잖아요. 진짜 꼭 까봤는데. 예, 총 두 분이 손을 들었습니다. 예, 누굴까요? 저는 승현 씨하고 예? 재진 씨. 종훈 씨. 아니, 저는 예. 제가 맞죠. 저는 어, 예? 재진이 형하고 예? 종훈 형이. 아, 본인은 아니다. 전. 어, 예, 예. 재진 씨? 저는 안 했어요. 어, 재진 씨도 안 했어요? 네. 저도 안 했는데요. 그럼 홍기 씨? 저 안 했어요. 인기인가요? 어 지금 누군가가 속이고 있네요. 어 이 둘이네요. 둘이네요. 아 나 진짜 아니야. 민아 씨 안 들었어요. 아 저 진짜 아니에요. 아니요 지금 홍기 씨 속이고 있어요. 전 정말 안 들었어요. 웃고 있잖아. 예. 아 웃기니까. 자 이현수 씨가 바보. 아니 누구야 진짜. 여러분 아무도 안 들었습니다. 아 뭐야. 아, 나 왜 이렇게 다 연기를 잘하지? 이러고 있어, 나 지금. 애들이 연기를 잘하네. 이런 거 아닌데, 원래. 홍기 형 티난다고 생각하고. 아니요. 아, 예. 자, 겨울에 어울리는 애절한 발라드로 컴백을 했습니다. 네. 특히 뮤직비디오에서 종훈 씨의 포효하는 연기 굉장히 인상적이었다고 합니다. 저는 아직 못 봤거든요. 아, 네. 예. 어떤 연기를 했나요? 제가 아직 못 봤으니까 좀. 한번 보여주세요, 그대로. 그냥, 아니야. 소리 지르는. 그냥, 어떤 장면이었어요? 소리 지르는. 갈 때, 예? 봤을 때 뛰면서. 예?
소리 지르고. 왜 뛰면서 소리를 지른 거야? 그냥 뭐, 예. 한 여자가 보고 싶고. 아, 여자가 예. 너무 보고 싶고. 미친으로 보고 싶고. 아, 그 그리워, 마음을 담아서. 예, 그리운 마음에. 그 마음을 담아 연기 들어가겠습니다. Yes, yes, yes. 자, 감정 몰입해 주시고요. 쓰리! 대사 없나요? 대사 없잖아요. 어, 대사 뭐. 대사 설정하죠. 좀 만들어줄까요? 예. 어떻게? 여자가 왜 헤어진 건지. 전화 통화하는 상황으로. 아, 전화 통화. 아, 네, 전화 통화하는 상황으로. 전화 통화 싫어요? 그 여자는 그냥 듣고만 있는 거죠. 아. 근데 여자친구는 아무 말 없이 그냥 수화하기 너무. 아니, 나 못하겠어. 그 전에 벌써, 아, 여자친구가 못하겠어.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 어, 그 많은 표현들이 담겨 있는 단어 못하겠어. 그만하자. 못하겠다. 아니면 너랑 사랑을 그만 못하겠다. 어, 네. 뭐 이런 뜻일 수 있죠. 더 이상 안 되겠어. 과연 종훈 씨는 어떤 대사를 보여주실지. 3, 2, 1. 미안해. 어. 좀 많이 보고 싶었는데. 오빠 못하겠어. 예. 그만할까? 왜? 네? 나도 못하겠다. 아, 근데 와, 너무 용기해졌어. 근데 즉석에서 용기라니까 잘한다. 아, 야, 어, 역시. 아니야, 너 예. 머리가 아파가지고. 좋습니다. 야, 종호 씨가 이번에 처음으로 피아노를 치죠. 네. 예. 이제 아예 피아노로 악기 전향을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원래는 피아노를 치고 있었는데요. 예, 예. 방송에서는 처음 공개하는 겁니다. 아, 그래요? 예. 얼마나 연습하신 거예요? 연습 안 해요. 어렸을 때부터 그냥 예. 피아노도 같이 치셨던 거야. 연습 안 해요, 처음부터. 연습 안 해요. 천재 피아노. 천재 피아노인데. 그런 말씀이 아니고요. 예. 아, 저희가 뭐 피아노는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치고 싶으시면 혼자 가서 치세요. 소리는 안 나옵니다. 자, 우리 홍기 씨는 음악방송 보니까 해골 손 마이크를 씁니다. 네. 손가락이 깍지를 끼더라고요. 네, 맞아요. 오, 신기해요. 이게 약간 좀 컨셉인데. 예. 이 미치도록이잖아요. 어, 예. 누군가가 제가 누군가를 정말 미치도록 보고 싶어 한다는 내용인데. 어, 예. 그 보고 싶어 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어. 근데 제가 이게 보고 싶다고 얘기를 하고 있을 때 누군가의 네. 손이 저를 이렇게 잡아주고 있다는 느낌으로 아~ 만들어 봤어요. 근데 그 손이 물건을 먼저 구입하고 그 생각을 껴 맞춘 겁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그건 제가 제작한 거예요. 네. 아, 좋습니다. 이런 게 중요한 거예요. 이것도 많은 분들이 도와주셨어요. 아, 그래요? 네. 많은 분들이 공장에서 직접 네. 제작해주시고, 뭐, 이렇게. 그래서 딱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아닙니다. 여러 종류. 네 개 정도 있는 거 오늘 좀 여러 가지. 또 아, 본인이 쓰는 것 중에 네 가지. 그럼 네. 본인 손에만 딱 맞아요? 아, 그게. 절대 반지처럼. 아니, 맞긴 맞는데. 어, 예. 그게 마이크에 따라 틀려요. 아. 네. 마이크 종류가 여러 가지군요. 네. 마이크 대에 따라? 네네. 아니, 두께, 마이크 네, 두께에 따라. 두께에 따라. 아~ 끼울 수가 있어요. 아, 그러면 방송국마다 이렇게 하나씩 제작을 하게 될 수밖에 없겠네요. 근데 어떻게든 그 하나로 할 수 있게끔 만들어놨죠. 아, 이게 조여져요? 이렇게? 네. 했다 뭐, 조였다? 비밀입니다. 예. 네. 그걸 왜? 아, 비밀이야. 굳이 왜? 나 궁금하게 만들고. 아, 나중에 뭐 있으니까. 아, 예, 알겠습니까? 네, 자, 승현 씨. 네. 이번에는 랩이 좀 빠져서 좀 서운하겠어요. 아, 네, 많이 서운하죠. 아, 농담이고요. 근데 이번. 무슨 낫다고. 농담을 그렇게 진짜? 야, 아니 무슨 농담을 그렇게 정말 건조하다. 네. 네. 아 근데 네 근데 항상 예. 좀 네. 말이 안 나오네요. 빨리 얘기하세요. 빨리. 아 근데 왜요? 아, 섭섭한 건 없어요 사실. 아 그래요? 네 이번은 근데 너무 발라드 이번 너무 노래가 좋아가지고 더 잘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예. 네. 알겠습니다. 형이 너무 잘 불러놔가지고. 좋습니다. 그 네. 노래 일단은 듣고 와서 저희가 좀 네.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타이틀곡 미치도록 듣고 와서 신곡 얘기 좀 더 나눌게요.